첫 번째, 그냥 일반 대리납부 제도가 있다. 그래서 대리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납부한다는 의미죠,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직감적으로 출발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자를 대신해서 왜 납부하냐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국외에서 국내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게그 용역이 국외에 있는 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공급자인데, 재화의 수입에 대해선 포착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돼 있었죠. 근데 용역의 수입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열거돼 있지가 않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서 만약에 외국에 있는 자로부터 용역을 내가 매입하고 있다, 용역을 수입하고 있다, 국내에 있던 공급받는 자가, 근데 이게 통관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세관이 알 수가 없어서 과세를 못하지만 이것도 과세를 해야겠죠. 용역의 수입에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내에 소비한 자가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같은 용역을 외국에서 받은 사람은 부가세가 없고 국내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려면 부가세가 있으면 가상평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딱한명 있는 거죠, 지금. 이 공급받는 자는 무조건 알수 있잖아요. 그럼 너가 이 공급자를 대신해서 대리납부하면 되지 않냐라는 제도예요. 대리납부 의무자는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공급자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너가 소비하는 공급받는 자가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다라고 일단 출발하시고, 원래 원칙대로라면 공급자가 거래 징수해야 되죠. 근데 과세권이 없으니까 얘네한테는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요건을 좀 기억하시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었어야 되고,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용역의 공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체계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중요하실 거는 요 용역이 일단 과세 용역이어야 돼요. 당연히. 또는 세관을 거치지 않는 권리일 수도 있어요. 용역 또는 권리에 대해서 중요한 건 과세 용역, 과세 권리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세 용역이나 과세 권리를 수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요건은 요 공급받는 자 요건이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냐 또는 면세사업자, 비사업자에 따라 해서 대리납부 의무, 유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납부 의무는 원래 느낌적인 느낌으로 부가세는 당연히 사업자한테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거는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한테 대리납부가 있고, 대리납 사업자한테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어요. 거꾸로 됐죠. 그래서 헷갈리다. 왜냐면 이건 과세 용역인데 이건 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에 대해서 대리납부가 있으니까 요게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천에 용역을 수입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사람이 사업자예요. 사업자예요. 그럼 대리납부를 해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요 대가를 지급하는 때 10%를 징수해서 100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겠죠. 됐어요? 대가를 지급하는 때 세금이 포착이 되니까 그걸 징수해서 관할 세무서한테 부가세 100을 신고 납부할 거예요. 그럼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100이 발생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역에 매입에 해당돼요. 이게 그 사업과 관련이 없지 않은 이상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100을 내봤자 어차피 100의 매입세를 공제받아서 국고에 들어오는 실익은 0이 돼요. 그래서 애초에 대리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행정적 절차만 복잡하고 이걸 확인하는 게 복잡하다. 애초에 너는 매입세 공제 받으니까 대리납부 의무 없다라고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외국에 있는 자들한테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세 100을 거뒀다. 그럼 신고 납부해서 100을 냈다.
네, 면사업자 부가세 납세의무자 아니죠.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비사업자 애초에 매입세 그런 거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입세 공제 0이 되고 국고에 들어오는 수익이 100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대리납부는 면사사업자 비사업자한테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 사업자가 불공제 매입세였다.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또 대리납부가 있는 게 맞죠. 왜냐면 이때는 100을 걷어서 내고 불공제 매입세랑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100에 대한 실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업자는 그 공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리납부 의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깔려져 있는 거죠. 약간 가정이. 요거 만약을 좀 뺄게요. 됐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대리납부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내봤자 매입세를 돌려받으니까 없지만 불공제된다면 매입세 상실 못 받으니까 내는 거에 대한 실익이 있다. 그때는 대리납부가 있다. 근데 면사사업자 비사업자는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따위 못 받는다. 그래서 징수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자들은 면사사업자 비사업자가 원칙인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면세 비사업자에 꽂혀서 또 이게 면세용역 권리 난스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이거 자체는 과세용역 과세 권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대리납부 신고의 그 수입 시기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사례로 말씀드리면 대가를 지급하는 때다. 그리고 대리납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냐면 그냥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준용해서 납부해요. 그냥 3개월, 6개월 똑같이 한다. 저희 앞에서 배운 대리납부 딱 하나 배웠었죠.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제도 혹시 떠올라요? 양도인을 대신해서 양수인 대리납부한 제도. 그거 언제까지 냈죠? 대가를 지급하는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이었어요. 원래 10일이었는데 원래 개정했다고 그랬죠, 그거. 그거랑 이거랑 좀 헷갈려요. 보시면. 근데 사업 양도인과 양수인 거래는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공급받는 느낌이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 과세자 그냥 준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업 양도양수는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두개 지문 섞어 놓으면은 많이 속으실 거예요.